MC 3인방 정훈 씨의 팔짱을 꼭 끼는 김아중 씨를 발견한 신동엽 씨. 어떻게든 엮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MC로 발탁되셨는데 소감 좀 어떠신지? 너무 좋고요. 양쪽에 멋있는 남자 걸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생방인데 떨리지 않으세요? 떨리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윙크 한번 해주세요. 윙크. 소개했어요? 주원 씨의 상큼한 윙크를 시작으로 내놓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속속 레드카펫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한류 여신 박신혜 씨, 언제 봐도 아름다운 신민아 씨, 완벽 S라인 이하니 씨, 그리고 영원한 국민 배우 안성기 선배님도 오셨습니다. 아, 축하해 주러 왔어요. 좋은 곡 꾸셨습니다. 최우상 후보의 송윤아 씨, 그리고 이유리 씨도 수줍은 미소를 남기고 하셨는데요. 오늘 한송이 장미 같으세요. 좋은 꿈 꾸셨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요란한 손키스를 날리며 번잡스럽게 등장한 전현무 씨. 픽셔 TV 화이팅! 들어가서 보라 보라 하세요. 어떻게 수상 예감하십니까? 머리 좀 눌렸네. 아, 예? 수상 예감하십니까? 예, 늘 예감은 합니다. 오늘도 많이 못 받으면 정말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표정 지었거든요. 두 배로 안 좋은 표정 지었지. 드레스, 몸매, 워킹 모든 게 완벽했던 백상 레드카펫의 여신 김사랑 씨. 오늘 드레스 컨셉 어쩐지 빛이 나더라고요. 현장의 수많은 여성 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열광케 한 주인공, 극강 비주얼의 한류 스타 이민호 씨. 강렬한 포스 풍기며 등장한 최민식 씨까지. 아, 장군님